결과물에 나옵니다. 극단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. 뭐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뭐뭐 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뭐뭐라고 볼 여지가 있다, 뭐뭐라고 볼 수 있다, 뭐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쓰게 되면 저처럼 돼요.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우리 이 의원님 네. 만약에 1심하고 2심을 이 판결하셨던 분들이 만약 바뀌셨다면 1심 보셨던 분이 2심을 하시고 2심을 보셨던 분이 1심 하셨다면 이거는 그냥 그렇죠. 뭐 해고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날 수 있나요? 날 가능성이 크죠. 저는 거의 그렇게 되겠죠. 네. 판사식 어법으로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. 아, 예. 그것도 다르세요? 이 사건의 1심하고 항소심하고의 차이는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1심 판결을 놓고 그 회사 측에서 상당히 1심 판결을 깰 만한 논리를 많이 준비를 했구나, 사실관계를. 아.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반면에 버스 기사님 측에서는 1심에서 이겼으니까 라고 약간 방심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이 판결문 보면 아 이게 해고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탄탄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2,400원이라는 금액, 그다음에 1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에 좀 많이 이끌려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판결문 내용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허술한 면이 좀 있어요. 뭐 이런 것들을 근데 항소심 판결은 오히려 더 논리나 근거가 더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의원님 1심에서 예. 그 버스 해고된 분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판결문까지 가는 판결까지 가고 했을 법적 준비를 했을 재판을 잘 치를 준비를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. 근데 1심에서 버스 회사에서도 그냥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했을 리는 없어요. 그런데 이 고법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은 2,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. 이런 게 불어납니다. 그래서 네. 탄탄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요. 제가 볼 땐 그거예요.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, 거기에는.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분명히 노조 활동을 했을 거예요. 노조 활동을 하다 눈 밖에 난 겁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서 트집을 잡는 거죠. 감시하다 한 건을 잡은 거예요. 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딱 내려버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거에 따른 것은 네. 아마 그 노사 협약. 이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예, 맞습니다.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라든지 어떤 약속이라든지 예, 그 버스 기사가 그 회사 측과 내지는 뭐 노사 협약서 네. 아니면 뭐 단체 협약 무슨 뭐 징계 규정 이런 것들 보면 이 운송 수익금을 착복한 경우에는 그 징계가 해고밖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. 다른 게 없어요.